마리아가 물음이 왔어요,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엎어볼게요. 빠지네. 이파리가 밑에가 물음이 왔는데. 털어야 되겠죠. 될수 있으면 여름에는 안 하려고 했더니 이파리가 세상에 모르고 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뿌리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이쪽에 무름이 온 거를 떼내어 주었어요. 무름이 그래도 다행히 안으로 들지는 않고요. 입장에 무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름 온 거는 다 떼어줬습니다. 그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실뿌리가 얼마나 막 튼튼한지요. 그냥 이 상태에 제가 화분에다가 심어줄게요. 배수층에는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하고요. 대학산토를 섞은 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깔아주고. 마리아가 저희 집에 올때좀 얘가 좀 대품으로 왔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와서 또 얼마나 잘 크는지 이 정도로 큽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흙을 부어주겠습니다. 화분을 큰 데다 옮겨줄 때는 엄청 무겁습니다. 사포로 지지대를 움직임 없이 잡아주겠습니다. 무겁네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마사를 밀어 넣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 줘야 되는데, 다육이는 입장에 물이 닿으면 무름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뿌리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 줘야 된다고 하네요. 저도 뭐 아직까지 다육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먼저 하신 분들 영상을 많이 보고 저도 따라합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돌려서 또한번 밀어 넣어주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다육이들이 힘들어해요. 나 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어느새 발견 안 했으면 또 보낼 뻔했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화분이 또 엄청 커졌네요.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실뿌리가 얼마나 실한지. 요아이가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막 가버렸어요. 이 아이가 가버린 아이를 뽑아내고, 괜찮은 아이는 또 화분을 옮겨줄게요.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고사가 됐었나 봐요. 오 마이 갓. 뿌리가 다 고사가 됐습니다. 저희 여름 되면 거의 다육이한테 물을 안 주는 편이에요. 그랬더니 다 말랐어요. 아이고, 새 잎이란다. 새 뿌리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어떡해. 너무 말랐다. 어머, 어떡해. 아유, 세상에. 얘들도, 뿌리가 뭐, 거의 고사네요. 마른 거는 뜯어내고. 세상에. 다육이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얘네들은 군생은 아닌데, 제가 합식을 한 페스티벌이에요. 이거 너무 말랐다. 세상에. 어떻게 물을 이렇게 안 줘서. 세상에. 얘는 이렇게 삶도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말라가지고 고사가 됐습니다. 다육이는 잠시 잠깐 관찰을 안 하면은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게 괜찮은가 모르겠네. 참네. 문창가가 뚫려야 돼요. 사람 들어가서 이렇게 가구를 옮겨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를 정도로 그냥 제가 안 돌봤네요. 미안하다, 아가야.
토를 중요할 것 같아요. 함께 앞에 있는 게 없어가지고 성토를 그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완용품을 참 좋아해요. 오늘이 지금 잠자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가쪽으로 여러 손이 심을 때는요, 저는 가쪽으로 삥 돌려가지고 흙을 요 가운데로 이렇게 채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렇게 흙을 넣어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중심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중심은 잡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갑자기 한가리 하는데가 흙이 또 준비하는 게 없어서 마스크도 떨어졌네요. 아유 참. 이렇게 의사도 없어가지고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사를 집어넣고 마트 가서 마사를 또 사가지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손에 여기까지만 제 할게요.